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세 나라는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새벽에 들려온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기술 분야에서 마치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준동맹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상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를 먼저 김충령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의 안보 협력 논의 무대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 결과를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이름 붙인 공동성명과 협력 지침을 담은 원칙,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약이란 세 건의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약엔 3국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도발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3국이 대응 조치 협의에 나서게 됩니다. To make a historic moment, and I believe that to be true. This is a new era in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의 외교, 국방, 산업 장관과 안보실장 간의 고위급 협의체도 별도로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일간 首脳会合を少なくとも年に1回開催す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